안녕하세요. 어디지? 추낙지방 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요쪽, 이거는 바꾸고, 여기 왕의 책무 보고서 끝냈는데,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용의 눈물 한 방울이 또 떨어져서 왔습니다. 12번째 눈물이고요. 용이 날고 있죠? 백룡. 원래 하이라면 세 마리라고 해야 되나? 세 마리의 용이 있는데 세 번째 용이죠? 아니 네 번째. 여기 또 피는 마구간이 있는 위치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마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뛰어가는 게 나으려나 그냥 가는 게 나나. 할 것 같아서 그냥 땅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서킷도 하고, 그래. 사당이 하나 또 있네. 시나탁니카카의 사당. 이름 어렵네요. 들어갈게요. 자, 전투의 가르침. 습격의 기술. 대놓고 습격하는 게 퀘스트인 것 같고. 칼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친절하게 칼도 갖다 줬네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은 저기 보라색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저게 소리? 거라서 이게 조금 요동이 좀 더 치면 소리가 작게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되게 미숙한 자라고 하네요. 이거 써도 되나? 연기 버섯. 걸렸네. 뭐요? 이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 최고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연기버섯까지 썼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나? 쳐다보고 있네. 걸렸어. 바로 앞에서 걸렸어. 아, 차라리 맨몸 전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습격 잘 하지도 않는데. 천천히 걸어가죠. 조이스틱 도로 걷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훌륭하면 놓아줘. 또 해야 돼? 순찰 미션도 주네요. 순찰은 루트도 좀 봐야 돼서 난이도가 더 오르는데 이번에 괜히 일로 왔나? 바퀴 도는 걸 테니까 걸렸다. 이번에 왼쪽으로 갈게요.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느낌 좋아요. 습격 잡았습니다. 드디어 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일단 뭐 무기 아직 쓸만하니까 은밀 물약을 주네요. 곤충 잡을 때랑 요정 잡을 때 유용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작업 은밀 무력을 잘 안 써서 헤러셋도 아니고 방패서킷으로 가고 있고요. 어디 가는 거야? 잘못 왔다.
그렇게도 비쌌나 봅니다. 어쩐지 언덕으로 안 올라가고 왜 계속 아래로 내려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긴 했는데, 그냥 사당이 하나 더 있었네요. 역시 말이 없어서 걸어가려니까 멀긴 합니다. 그래도 뭐 거의 다 왔나봐요. 도 어깨 있는지 달리는데 체력이 엄청 줄어드는 느낌. 자, 일단 사당 먼저 치고 올게요. 어차피 내려오는 길이니까. 두꺼비들은 이가단 표식이라서 조치 이후에 사당 도착해서 일단 들어갈게요. 추낙 위쪽에는 연구소 있는데 지금 이가단이 점령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가면 되고, 빼내 배짱 저걸 빼서 여기다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빼라는 거야. 빼내 배짱이 있어요? 빼내라는 건데. 높아서 안 닿네요. 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네. 한 번 더 빼고 잡았습니다. 맨의 배짱은 뭐 잡으면 잡땡이지 뭐. 일단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전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뭐 하라고 있는 건가? 뭐가 달라지는 거지? 아, 저거 빼서 여기다 하면은 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그냥 빼서 잡아가지고 그런 거 못 받는 거 같고. 아, 꺼내오면 되니까 패스하는 거. 자, 보물상자 얻었고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당에서 나왔는데 열악이 치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아저씨한테 연사네.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방패 부러진다는데 타워가 다 부서지죠? 안 부서졌네. 만들어서 매니아. 아가씨가 있네요. 감시우세로 간다고 했죠. 자, 여기 뒤쪽에 요정이 있을 거거든요. 두 마리나 있네요. 할 거면 세 마리나 나오지. 두 마리밖에 없어. 여신상도 있어서 그릇 업그레이드 할 때 여기 하트 하나 봐가지고 귀찮으니 그냥 올라갈게요. 자,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아, 밖인가 봐요. 여기 뭐 챌린지인가 본데. 나중에 하고. 코러브, 넌 어디로 가야 되니?
일단 이쪽 방향인 거 보면은 정반대 방향이니까 표시만 하고 오 파트너가 있네요. 아우 사빠우 금세 사라지는 파트너. 혼자만 날아다니는 파트너. 어 드디어 방패가 부서졌네요. 서핑할 방패가 없네. 자 일단 방향은 맞는 것 같고 저기 갈 건데 일단 오 얘는 안 찍었던 것 같은데 대그 보그라고 하네요. 뒤로 하고 친구는 또 어디니? 여기도 코로그 찍고 어, 여기 화살표 있죠? 터지게 생겼는데 아무튼 여기 화살표와 여기 어 코로그 열매 하나 또 얻었습니다. 초중정왕을 가야 되는데 길이 좀 험난할 것 같죠? 바람의 혐자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가까이 저기 해암으로는 못 가니까 뭐 남은 길이면 좀 걸어가자 뭐. 갑옷 입고 있네요. 어차피 뜨려가지고 그리고 공격하기 때는 꼭 멈추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화살만 아니면 뭐 리절 보스 뭐 그런 애들 아니면 여기는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가능한가? 프로그
자, 사당도 도착했네요. 개미 미카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들어갈게요. 용의 눈물 보고 사당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요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전하는 힘. 여기다 붙이는 건가? 밑에가 지금 모터처럼 보이거든요. 저기 불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나? 안 되고 아 왜 있다고 그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점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가면 되니까. 이런 건 안 먹었나? 꺼지기 전에 다 불을 붙이라는 것 같거든요. 대신 안 좋은 게 불이 비친 듯이 퍼지고 있어요. 뭐 일단 넘어가면 보물 상자 먹었었나? 아, 저 위에 있으려나?
일단 쓸데없는 불은 좀 끄고. 자, 뭐 보죠. 어디에 있나? 안 먹은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저기. 어두워갖고 안 보였는데. 중에 방어력이 제일 좋죠. 자, 그럼 나갈게요. 나가서 그냥 영상 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다음까지 가면 좀 너무 루즈할 것 같아서. 자, 여기 가운데가 마지막 용의 눈물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だけでなく強く神聖な浜の力も秘めている奇跡を飲んだ者は調整不老の竜となり永劫の時を手に入れる。 ミネル様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必ず復活させます。あなたに届くその日まで私が聖なる力で抱き続け必ず魔王を打ち倒せる剣に。 姿を変えた者の心は永劫に戻らない。だから。
아!